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3-2단원 담화의 개념과 특성. 지금 몇인지 알아?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밑에 보시면 대화 내용이 나와 있고, 상황 나와 있고. 많죠? 자,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학습을 하셔야 되느냐? 일단은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맥락의 종류와 개념 나와 있죠? 상황 맥락 있다.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다. 밑에 내용까지 확인하시고, 이거 두 가지 확인하고 나신 다음에는, 실제 내용,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확인. 자, 밑에 보시면 여기 볼게요. 읽어보세요. 진짜 시간 물어보는 거 아니죠? 근데 몇 시라고 합니까? 대단하죠? 이? 그랬더니 누나가 어우 답답하겠다라고 하니까 남동생은 왜? 아. 역시나 남동생도 여기 있는 남배우처럼 무엇을 상황 맥락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가상황 마음에 들어 죄송합니다. 괜찮아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 마음에 드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의 괜찮아는 혼자 탈수 있겠니? 여기서는 많이 아파? 그래서 담화란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상황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었습니다. 하는 말이나 그런 말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이룬 말의 덩어리를 말하며 같은 말도 상황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 학습 활동 이해 보시면 나와 있죠? 짧은 글 소설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상황 맥락 확인하시고, 위의 내용은 뒤쪽에 정리되어 있는 거 볼게요. 학습활동 3또 나와 있고, 동백꽃이죠? 뒤에 가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역시나 사회문화적 맥락 확인하시고, 그 다음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여기서 발전기의 의미 확인하시고, 여기서는 내복약 확인하시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아까 내용 정리 한번 해보면, 이거는 별것 없었죠? 지금 몇 시인지 알아? 별것 없었고, 괜찮아? 별것 없었고, 확인 한번더 해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엄마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곳이 어디인지 가족들을 알아보는지를 물어보았는데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의사가 하는 말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동백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보면 이것 때문이고 됐나요? 이게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발화의 내용을 파악한 것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여기 광고 정리되어 있는 내용 보시면 되고, 자, 실제 어떻게 문제로 나왔는지 보여드려야 되겠죠, 역시나.
일단은 담화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1번 보면 나와 있죠? 한번 풀어 보시겠어요? 5번이죠. 토의가 비공식적 담화라고 되어 있는데, 토의는 무슨 담화죠? 공식적 담화죠. 비공식적 담화가 아니라. 그 다음, 3번도 풀어보시겠어요? 답은 5번이죠. 같은 말이라도, 같은 담화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보기 보실까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답은 2번이겠죠. 수학 문제 푸는데 뭐 사회문화적 맥락을 뭐탈순 없잖아. 고려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 5번. 아, 너무 간단한 문제네요. 정답은 5번이죠. 1, 2, 3, 4번 같은 경우에는 상황 맥락이고, 5번의 경우에는 사회 문화적 맥락이죠. 자, 실제 이거 기출 문제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출제를 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문제 많이 보네요. 자, 8번 볼까요? 상황 맥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번이죠. 말하고 듣는 이의 의도와 목적이 포함된 것. 그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 상황 맥락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아까 우리 살펴보았었던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도 뭐 내용도 살펴보고 문제까지, 오늘은 문제를 조금 많이 살펴보았네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사랑송님과 어머니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하지만 너무 길어서 학생들이 조금 싫어하는 소설 내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